우리가 저 화면 한번 띄워줘봐요. 우리가 그래도 보고해야죠. 독도 갔다 온 거. 보고를 하든 알아서 제가 보고. 이제 말 안고 있으려니까. 이제 화면 한번 띄워줘요. 우리가 지금 이게 저기 안동시장에서 예. 이제 둘이 가면서 이제 윤석열을 예. 몰아내자 하니까. 아, 저 취창자한테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뭐 예. 우리가 태클을 걸어왔잖아요. 그래서 오염수 방출해도 되냐, 방사능 오염수하고 이번 찍은 놈들이 책임져라 하고 우리 대표님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정의당 찍었다고 이제 기억나요? 예. 예.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안동에서 예. 이제 포항 집회는 우리 저 방송차 좋지요. 크고 예. 웅장하지요. 예. 이 방송차 타고 포항 육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예, 삼총사가 이렇게 사람 솔찬히 왔어요. 예. 많이 왔어요. 오셨어. 예. 포항 주민들 많이 오셨어. 예. 해가지고 이제 행진하죠. 이렇게 행진 비 오는데 그 우중에 예. 근데 우중에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저 어디로 했냐? 죽도시장 안에는 못 가고 차가 있기 때문에 죽도시장 변방으로 쭉 돌았잖아요. 예. 예, 돌고 이렇게 저기 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연등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뭔 사진이냐면은 울릉도는 그 항구가 사동항이 있고 도동항이 있고 저동항이 있어요. 근데 저기 우리 대표님은 이번에 세 번째 울릉도에 가시는 거래요. 네, 세 번째 네. 아주 그 길도 없을 때 갔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사동이란 여기 사동이라는 데가 이제 비행장 활주로도 만들고 이제 크루즈 선이 이제 정박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하고 이제 차에서 방송을 하니까 집회를 하니까 거기 관광 왔던 분들이 같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맞죠? 아, 지랄하고 자빠졌는데도 네.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 그 방송차를 타고 여기에 다 탔어요. 네. 삼총사도 타고 여기 이제 저 촬영팀도 타고 김기자. 그래갖고 울릉도 50km를 뺑 돌면서. 근데 50km 도는데 4시간 걸렸대요. 나 이해가 안 돼. 나는 한 2시간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근데 시속 50km 달릴 때 1시간 걸리잖아요. 네. 우리가 뭐 10km, 20km 네. 가다 쓰고 또 네. 터널 있을 때는 차에 내려가지고 네. 이 뚜껑 닫고 가고.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자그마치 4시간 독도를 예. 돌았다는 건 독도를 예.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독도에 소문이 쫙 나서 이 차가 앞에 서고 예. 이제 우리 저 오픈카 이 차에다가 예. 뒤에서 흔들고 차가 세 대가 행진한 거 아니에요. 예. 예.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 말씀 하셔야지. 아니 뭐 할 말 없어요. 그냥.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 가지고 여기는 이제 독도 갑니다, 독도로. 네. 독도 가는. 독도 갈 때도, 네, 그날 독도 배 타기 전에, 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소집회를. 네. 근데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쩌다 10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 한 5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뭐, 네.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만 안 뒀죠. 윤석열이 뭐라고 윤석열, 이놈아.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 이 영감탱이야. 윤석열 찍고 집구석에서 반성하고 네. 있지 놀러 다니냐고 내가 야단치면 그냥 가대. 부끄러운 줄 아나 봐. 예, 독도 여긴 저동항인데, 예. 앞에 이제 지표하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젊은이들이 지나가다가, 예. 저 인증샷 찍자고 예. 하고 뭐 했죠. 예, 저분 하고. 사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돌아올 때 배 탈 때 아니야? 아니요, 이게 저기요, 저 가는 차요. 독도 이제, 가는 독도, 배. 독도로 아, 들어가는 독도 배. 배는 예. 타는 거예요. 예. 예. 배 타고 참 준비 잘하셨네. 예. 이게 바로 이제 독도를 이제, 그날 정 회장님 예. 내가 봐서는 배를 댈 수 있어서 그날 내가 일기예보 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 바람이 3m 불었단 말이에요. 4m 불다가 파도가 3m라고 그랬어요. 파도. 아니 파도가 파도 아니라 높이가 3m. 아니야 바람이 바람? 예. 저 초속 3m, 4m 불었어요. 3m면 엄청 높아서 배도 못 다녀. 근데 그 내가 독도 배 타기 전에 울릉경찰서 정보과 분이 와갖고 가서 오늘 입도 할 수 있겠다고 그 사람도 얘기해요.
운이 좋다고 하면서 40분 거기서 쉬어준다 그래서 내가 한 시간으로 연장해달라. 연장 안 해주면 나 안 오겠다. 그러니까 그게 화근이 그게 화근이 들어갖고 아, 천장한테 전화를 좀 해라 했더니 아 골치 아프니까 배대지 마 그래 안 된 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거기다가 또 그 우리가 그 밥 먹은 집에서 네. 음식점 주인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 뭐 시민단체 회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하니까 금방 왜 멸어갈고 네. 뭐 했잖아요 네. 그러듯이 네. 저도 그런 의심은 가요 네. 우리가 전날 사동에서 집회를 했어요 네. 대규모 집회라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시간 돌고 들어오는 사람 1,000명 나가는 사람 1,000명 2,000명이 왕래하는 곳에서 2시간 동안 집회했잖아요 예. 아까 춤추고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계속 방송했지 또 우리가 도동, 순회했지 도동에 와가지고 또 도동항에서 그 엄청 우리가 떠들었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회는 어쨌든 경찰서에다가 도동 사동하고 독도 집회신고 해놨지 예. 가면 사람들 합법적으로 집회한다고 해놓고 저 독도에 내리면은 안 나올 것이다, 막 시간 끌 걸 것이다, 뭐 이런 걸 예측한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다 그 다음 사진에서 네. 더 그래갖고 끝내지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네. 그 갈매기, 네. 이 갈매기들입니다, 다 네. 갈매기들. 근데 갈매기가 네. 왔지. 모자 위에 갈매기를 못 찾았어요, 제가 네. 찾다가. 아, 모자원은 안 네. 앉았어, 손에 만져.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독도를 보니까요, 네. 이게 동도입니다, 동도. 네. 그 여기가 이제 통신시설이 있는 동도고 서도는 이제 사람이 사는데 제가 가서 이번에 느낀 것은 동도와 서도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여기 바위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좀 그 폐유통 같은 거 탁 정박시키고 여기를 요만큼 막아서 거기다 군사시설도 하고 자연 파괴해서 안 된다니까 안 됩니까? 자연 파괴해서 자연 차라리 요새를 흘러가면 저기를 네. 네. 흙을 메꿔 돌을 갖다 메꿔서 독도를 울릉도만큼 네.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도 사람이 살게 하면 되지. 예.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 네. 사람이 살아요 살기도 여기서 아니, 여기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요 네. 그 울릉도 토백이 마을 이장분하고 배 타고 가면서 한 시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분도 왜 독도에 해병대 주둔을 안 시키냐 자기도 독도 가서 근무를 했대. 네. 그러면서 여섯 가구가 살다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한 가구만 지금 있는데 네. 한 가구도 자기랑 머구리뼈라고 잠수부 있잖아. 네. 자기가 잠수부하고 해삼 잡고 그랬대 독도에서 그 선장 부인 되시는 분이 살아 있는데 집은 한 채 있는데 거기가 안 산대 나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나한테 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그랬어. 네. 하여튼 이제 네. 우리 시청자분들요 네. 나가지 마세요. 뒤에 네.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예. 네. 네. 나가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도동항에서 네. 이게 응징 이제 도동항. 방송, 응징 방송. 그러니까 도동항 이제 말 들어보니까 우리 안전대로 옛날에는 쭉 수산물 가판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다 들어가지 않으러 들어가고 네. 들어가고. 네. 그 여기서 우리가 그 오늘 하는 방송 167차 방송을 한 겁니다. 그렇지. 여기서. 오늘 168차인데. 오늘 8차고. 예. 아 재밌었어요. 예. 그거.